안녕하세요. 브라이언 김입니다. 지난주 일요일 6월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서울 국제 사진 영상전에서 은하수 특강을 잘 마쳤습니다. 오늘은 7월 은하수 촬영 시기 및 시간대 전국의 은하수 출사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7월은 7월 3일부터 16일까지 약 13일간 은하수 촬영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시간대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. 7월 3일 토요일은 달이 00시 56분에 뜨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한 00시 36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. 이후 약 30분씩 길어져서 중간 이후에는 새벽 4시까지 촬영 가능합니다. 달이 뜨면은 왜 은하수 촬영이 어렵냐면은 달과 은하수 위치가 상당히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위치가 비슷합니다. 전국 은하수 출사지입니다. 아주 귀한 정보인데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. 전국에 뭐 이보다 더 많은 데가 있지만은 경기 북부가 아무래도 좀 좋고요. 강원도는 뭐 당연히 가장 선호하는 곳입니다. 충청도도 알려진 대로 몇 군데들 있죠. 경상도도 숨은 곳들이 꽤 있습니다. 천문대 위주로 문경세제라든지 등등 있고요. 전라도 지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아주 그 경치도 참 좋고 또 좀 깨끗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다 못 가봤지만은 꼭 한 번씩 가보려고 합니다. 제주도는 뭐 해안가는 좀 어렵습니다. 그 고깃대 때문에. 그렇지만은 그 오름 이런 데는 다 좋습니다. 렌즈볼 셔터 스피드,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. 제가 쓰는 방식인데 12mm는 한 25초, 14mm는 20초, 16mm는 20초 정도 노출해야 됩니다. 이 이상 되면은 별이 흐르게 찍혀서 은하수가 흐릿합니다. 궁금한 점은 연락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